요추에 발생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허리 디스크, 추간판이라고 하는 연골이 눌리면서 허리의 통증이라던가 하지의 저림, 협착증, 걸으면은 다리에 증상이 나타나고 쉬면은 증상이 호전된다. 디스크보다는 협착증에 더 가까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질환이나 증상들이 생겼을 때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요새는 워낙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나의 증상을 인터넷 검색창에 이제 쳐보시면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워낙에 다양하고 정확하지 않은 비전문가의 그런 답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 내 병을 진단을 해서 내가 어떤 질환이니까 나는 이렇게 치료를 해야지라고 결정하는 건 사실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반드시 각각의 분야의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진단의 순서는 일단 의사와 전문의와 면담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신경학적 검사, 이학적 검사 이런 것들을 일단 문진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방사선 촬영인데 뼈를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이 연골이 주저앉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기인 병변이 아니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진행된 디스크나 협착증, 뭐 고열절 이런 것들은 단순 방사선 검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진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엑스레이 상에서 명확하게 병변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엑스레이 상으로 정확한 병변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추가적인 검사가 이제 필요한데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검사로는 크게 두 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CT, 두 번째로는 MRI 검사가 있는데요. CT라는 검사는 우리가 뼈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척추에 내가 넘어져서 척추에 금이 간 것 같은데 뼈가 부서져서 완전히 압착이 된다거나 완전히 분쇄가 돼서 조각이 난다고 하면 엑스레이 상으로도 당연히 잘 보이겠지만 실금이 갔다거나 아니면 이 척추 모형을 보면 뒤쪽에 양쪽으로 극돌기나 횡돌기 같은 조그만한 뼈에 금이 간 것들은 엑스레이 상으로는 사실 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CT 검사를 해서 뼈의 고열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열절이 진단이 된다고 하면은 보통 CT를 검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허리 디스크라던가 협착증은 CT로는 명확하게 진단이 되진 않습니다. 일단 아예 진단이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협착증이라던가 디스크라는 거는 뼈의 문제라기보다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 아니면 신경을 누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은 CT 자체로는 아예 보이지가 않고요. MRI 검사를 해야만 연골이나 인대, 신경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MRI 검사까지 끝까지 검사를 해봐야만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외에 예를 들어서 신경 전도 검사라던가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더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인터넷 검색을 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는 건 상관은 없지만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